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2023년도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4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으신 또한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덮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자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간구소리를 들으시고 환난 날에 건지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붙들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들, 하늘의 열매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미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다른 율법에 근거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임하였던 영적인 혼돈의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또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유효성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 역사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옛 전통에 다시 얽매이게 된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깨우며 또한 그 성도님들을 다시금 복음의 진리로 참된 진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지 아니함을 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다른 복음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라고 1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 외에 그 다른 것을 선포한 자들의 잘못된 목적을 우리들에게 또한 갈라디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진실성,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진정성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공동체, 공공기관에서 그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사도로 보내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사도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며 자신의 사도성이 온전한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릇된 것이 아니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며 또한 이것이 복음의 참된 진리인 것을 다시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그들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유앙겔리온,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갈라디아 교회 이후에 찾아들어온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서 이제는 벗어나 유대주의적인 기독교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붓을 잡고 펜을 잡아서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한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때 그의 과거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조상의 전통에 율법주의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이 과거의 옛 모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심하여서 이제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도로서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자로서 귀히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며 그 귀한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까지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쉽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서 떠나서 율법주의적이고 또한 유대주의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에 그릇된 인도를 받게 되는 것,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이단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은 물 없는 셈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그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들이 마치 물이 없는 셈과 같으며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도 같이 진리에서 쉽게 떠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진리를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조품과 진품을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모조품을 많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품을 온전히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진품이 아닌 모조품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서 더욱더 많이 우리들이 깨우치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비진리, 복음적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으며 선별해내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복음의 핵심들을 깨우쳐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권하며 더욱 힘써 믿음에 거할 것을 권면하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친밀히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 다시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 복음으로 살아나간다, 그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애틋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이제는 비진리, 유대주의적이며 율법적인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그것을 저버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온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의 말을 들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애틋하게 그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저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거나 격분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을 품기 원하고 아직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참된 목자와도 같은 마음을 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사꾼이 아닌 참된 목자의 마음을 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이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시고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이 전한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배반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아직까지 형제들아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 참된 목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참된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납하며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도 진리 가운데 복음의 핵심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들의 어둔함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들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표어의 말씀, 계속 남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구하시는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소그룹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
See you.